날씨 좋은 날 고추를 따다가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틀 뒤에 3일 동안 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어디 외출을 좀 갔다 왔는데 비가 좀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햇빛을 조금 강하게 주었더니 이렇게 색소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이렇게 새카맣게 탄 것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쓰지를 못해서 여기 저희 화단에다가 버렸습니다. 몽땅.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 가는 그 아지처에도 가면 고추기도 많은데요. 그것도 역시 곰팡이도 생기고 신내가 나고 그래서 몽땅 거기도 다 버렸습니다. 겉은 좀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안에 곰팡이가 생겨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비가 오니 고추가 이렇게 마르다가 비도 이렇게 조금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희나리처럼. 저희 밭에 가면 고추가 농사가 잘 됐거든요. 병도 없이. 그랬는데 3일 비 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조금 있다가 아지트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토종벌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옆에는 제가 만든 아지트가 있고요. 비가 온다길래 아지트 안에다가 고추를 넣어놓고 3일 동안 이제 비가 온 거예요. 고추는 빨리 말라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고추는 절대 안 말라요. 그리고 그 안에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신내도 나고 곰팡이가 까맣게 생깁니다. 그러면 햇빛에 말려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먼지도 없고 산속 같은 곳이라서 고추 말리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비만 오지 않는다면.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저 고추를 얼마나 버렸는지 싹다 버렸어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곰팡이가 다 생겼어요. 안쪽에 이렇게 보면 곰팡이가 생겨서 전혀 쓸모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참 좋은 고추만 따다가 제가 말렸거든요. 이제 보시면 큼직큼직한 이런 고추를 따다가 말렸는데 고마 3일 동안 비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러니 고추를 쓸 수가 없죠. 이렇게 이런 바람에 제가 속도 상하고 그랬죠. 여기뿐만 아니라 밭에서도 고추를 말렸거든요. 거기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뭐 이렇게 저기 아지트 안에 저기에서는 이제 말리게 되면 빨리 말라야 되거든요. 빨리 말라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일주일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추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고추 말리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날씨만 좋으면 이렇게 반절 이렇게 칼집을 넣고 또 어떤 거는 좀 빨리 말리려고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되었네. 이렇게 뭐 고추 참 좋은 것만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바람에 좋은 것만 따다가 이렇게 말렸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고추도 이렇게 보면
햇빛 노출이 조금 이렇게 많이 받으면 색소가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색소가. 여기도 다 그렇죠.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여기도 뭐, 물론 안쪽에 곰팡이도 끼었지만, 그래서 어찌 여기 와서 모조리 다 버리고, 다시 이제 세 번째 고추 수확을 해야 될 텐데요. 하늘 한번 봅시다, 하늘. 이러니 뭐 고추가 마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마르죠. 벌초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여기는 이제 비 오는 날도 제가 이제 벌초를 했거든요. 벌초를 하고, 사촌 형님 댁에 가서 놀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안쪽에 이제 문을 닫고 간 거예요. 비가 오면 여 안에 이제 습기가 차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마당에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여에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밭에 있는 것도 모자리 다 버렸어요. 첫 번째 고추 수확한 것은 잘 말려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잘 말라서 보관을 이제 해 두었는데, 이거는 뭐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포기에는 뭐 멀쩡한 것 같아도 못 써요. 여 안에 곰팡이가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이 나무는 체리나무인데요. 여기다 버리면 그래도 뭐 퇴비라도 되라고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촬영한다고 이렇게 펴 두었지만,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추는 잘 길렀습니다. 잘 길러서 이렇게 고추도 크고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어찌나게 제가 여기 12시 넘어서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여기 와서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집에 갔는데도 뭐 잠이 안 오더군요.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고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추는 또 뭐 다시 따서 말리면 되는데 어제따라 유난히 뭐 이렇게 뭐 부산 일찍 때 생각도 나고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그 햇빛 좋을 때는 이 하우스처럼 참 좋아요. 말리기가 좋은데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리면 잘 말라요. 말르는데 비가 오면 이 안에 이제 습기가 차나 봐요. 고추에 이제 물이 생기더군요. 물이 생기고 빨리 안 마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마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만 좋으면 고추 말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리 마르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칼집을 내든지 아니면 요렇게 반으로 갈라서 3, 4일만 말려도 바짝 이렇게 마르거든요. 하루가 지나면 햇빛 좋은 데서 시들시들하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망사가 있지 않습니까? 망사를 이렇게 한번 깔고 그리고 망사를 한번 덮고 여기에 이제 부직포, 까만 부직포를 덮어주는 거예요. 강한 햇빛이 저렇게 비치잖아요. 제가 이걸 또 부직포를 또 안 덮었어요. 왜냐하면 고추가 눅눅해지고 그러니까 마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하루 바짝이 이제 햇빛이 조금 났었어요. 그때 이제 저렇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제가 웬만해서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이런 거는 뭐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거는 전혀 쓸 수도 없고 미련도 가질 필요 없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이렇게 버려야죠. 만약에 이런 걸 뭐 사람이 먹는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또 밭에 지금 고추가 주렁주렁 지금 뭐 많이 익었더군요. 어제 이제 한번 가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흐려서 계속 또 이렇게 비가 잡혀 있어요. 저거 산마루 한번 보십시오. 산마루에 안개가 촉하게 끼었잖아요. 오늘도 비가 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추 못 따고 한 3일 정도 또 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세 번째 수확 할 때는 이제 고추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잘 말라서 예쁘게 이제 되었는데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두 번째 한 거는 수확한 거는 몽땅 다 버렸어요. 아침에 저희 마당 그 화단에도 보셨죠. 또 그리고 밭에 가면 이거보다 더 많아요. 밭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리거든요. 이렇게 그 보면 그 도로 포장이 있어요. 반듯한 그 도로 포장. 거기서도 이제 고추를 말리면 잘 말라지는데요. 이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었어요. 밭에 있는 것도 이것보다 더 양이 많아요. 양이 더 많고 뭐 10건까지는 안 되지만 뭐 한 7건? 6건에서 한 7건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일기예보를 들어보고 좀 더 해야 되겠죠. 더 잘 해야 되겠죠. 저렇게 고추가 말리지기는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이 기농에서 물론 뭐 말리다가 약간 뭐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곰팡이가 끼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아 이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전부 다 우리 아까 그 마당에 있는 것도 보셨죠. 오죽했으면 제가 싹 다 버렸을까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그 고추예요. 조금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우리 밭에 있는 밭에 버린 그 고추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고추 농사는 정말 잘 됐어요. 병충해 하나도 없이 뭐 탄저병이라든가 칼라병 전혀 없어요. 탄저병이나 칼라병이 있으면 이 고추도 엉망입니다. 말리게 되면 뭐 그 안에 뭐 썩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좀 무섭고 칼라병도 최고 무서운 게 칼라병이고요. 탄저병이 한번 걸리면 삽시간에 그 밭에 다 퍼져 버려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방제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그것은 참 농사는 잘 되었는데 이렇게 비가 3일 동안 오는 바람에 그만 이렇게 되어서 헛수고했다고 생각하십시오. 헛고생. 농사 잘 지어서 헛고생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첫 번째 수확한 거는 뭐 한 고추 한 세 근 조금 될 거예요 아마. 네 번째 따고 다섯 번째 따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